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동천구의 고급 쇼핑몰 둥팡신텐디에 개장한 브랜드 스토어 샌다 이후이 베이징. 현대차는 중국 진출 20년 만에 이달 초 첫 브랜드 스토어를 열었다. 강현우 특파원. 현대자동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 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짓는다.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신공법 적용 등 신공장 레이아웃 구현을 고려해 최적 부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. 현대차 울산 공장 내 주행시험장은 28만 제곱미터 규모로 태화강과 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. 현재 주행시험장 주행시험로와 태양광 설비가 있으나 이는 울산 공장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.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 해당 공장은 2023년 착공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. 또 국내 공장 생산 물량 재편성과 연계해 기존 노후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.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라이브 앱 한경.com